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좌우명. 선생님 좌우명이에요. 읽어봐. 일절 같은 소리하고. 일절 나는 안 해? 한번 실장 한번 시원하게 읽어줘. 그래. 아이 우리 팀장님 얼마나 똑똑하냐. 일체 유심조. 일체. 일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 오직 심조. 마음이 만들어낸다. 즉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이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 수업 주말에 3개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그 말 했지. 토요일날 선생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 뭐 목동 갔다 평촌 갔다 뭐 대치 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 3시간 반짜리를 3개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끝나고 집에 오면은 밤 11시가 넘어. 11시 반막 이렇게 돼. 그 우리 지금 실장님이 3개 주말에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게? 실장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저거 봐.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 처먹지를 않아. 아직 젊으니까 내가 교훈을 주려고 말을 참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지가 물어봐 놓고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사람은 환경이 맞춰지면 그 맞춰 하고 살게 돼. 얘기했지? 아, 속으로는, 아, 자본의 맛. 속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니까. 저런 속물들은, 아, 저런 속물들은, 예,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타임이라도 더 해서 돈을 얼마라도 더 벌려고 하느냐? 선생님 정도 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하는 거야. 전에 다큐멘터리, 이제, 김연아 선수, 피겨 김연아. 알죠? 진짜 전 국민 까방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김연아 선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없지.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 나중에는 아마 위인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 그분은. 그 사람 훈련 영상 같은 거본적 있냐? 엄청나게 연습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지. 발목 다 비틀어지고 발가락 모양 막다 휘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막 그러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김연아가 뭐라고 그러게, 그 영상에서.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러잖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사실 그런 게 저번에 그냥 깔려, 저변에 깔려 있어. 선생님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지.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우와.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엄실장 저희 실장님 봐봐. 군 생활을 10년을 넘게 장교를 하신 분이고 운동을 많이 하셔갖고 몸이 굉장히 몸이 좋아 보이지? 몸이 실제로 되게 좋아. 지 인스타에 보니까 막 그런 거막 내가 봤어 그것도 다. 어? 몸을 막 그냥 어? 나보다 몸이 훨씬 좋잖아. 그지? 선생님은 되게 말랐잖아 사실. 체력적으로 누가 더 좋을 것 같냐? 당연히 저 사람이 좋겠지. 근데 맨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체력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 막 이래. 왜냐면 내가 토요일에 그렇게 새벽부터 수업을 나갈 때 엄청 같이 가거든. 근데 실장님은 나 수업할 때 이제 밖에서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거고, 앉아서. 앉아서. 나는 10시간, 11시간씩 서서, 그것도, 이거 노래방에서 3시간 혼자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막피 터져라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보면, 나는 그냥 뭐, 그래. 이 느낌이고, 실장님은 막 죽으려고 그래, 피곤해서. 이 차이가 뭔줄 알아? 이 차이가 바로 이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 선생님 제자 중에서 그 목동 대일고등학교 전교 1등 했던 친구. 수능 전 과목 한개 틀렸어.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야, 참 희한한 게. 넌 무슨 생각으로 공부하냐? 걔가 한 말이 뭔줄 알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야. 그뭔 소리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3시간을 만약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다. 그게 더 힘들고 더 피곤해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게 체력 소모가 훨씬 크지. 게임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한다? 그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뇌를 더 많이 써. 그냥 하는 거라 이거야. 그냥 하는 거래. 감동적인 말이죠. 너 공부하기 싫을 때는, 아씨, 오늘은 좀 공부하기 싫다. 아이, 좀 쉬자. 이럴 수 있는데 아빠가 아침에, 아들아, 아이씨, 오늘 회사 가기 싫다. 안 갈랜다. 이게 아니잖아. 직업이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 너네도 사실 똑같아. 네 직업이 뭐야? 학생입니다. 학생이 무슨 뜻이니?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요게 니네 직업이야. 그 니네가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잠깐, 아이씨, 오늘은 좀안 해. 이거는 내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아빠가, 아이씨, 아이, 오늘 회사 안 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 마인드로 공부하는 사람은 실패 확률은 제로다. 뭔가 특별한 막 목적의식을 가지고 갑자기 막 작심삼일 하는 애들이잖아. 내가 막 이런 애들은 금방 나가 떨어져요. 그냥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아이들. 그냥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 선생님 수업을 막 엄청나게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새 타임을 한다. 이게 아니야. 1년 스케줄 딱 짜놨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냥 하진 않아. 남들보다 열심히 해, 수업을. 근데 수업할 때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열심히 해. 근데 이것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기본 세팅 값이야, 그냥.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다른 거지, 이게. 남들이 보기엔 특별해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에겐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노멀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성공을 못하기가 더 힘들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세요.